닉 퓨리 대 닥터 둠. 몸풀기로는 말이다. 팀원을 소개하지. 스파이더맨 들어와. 안녕하세요. 9시까지는 집에 가야 돼요. 뭐야? 뉴욕에 내려노래. 파워가 증가. 자, 2 내가 높죠? 스파이더맨에게 지원군을 보내야겠어. 내가 지금 유리해? 우리 장난꾸러기들. 뭐가 로그다, 로그. 재밌다고 기들거리시나. 아싸, 로그네. 오? 나 5. Hi, I'm Spider-Man. 로그는 상대방의 능력을 뺐죠? 누워. 끝나고 같이 사진 찍을래? 누군데? 스타로드? 아, 상대방이 낼 때를 찍어야 되네? 내가 봤을 때 여기는 포기하고 딴 데 갈 거란 말이야. 여기냐 여기냐인데. 여기 기다리게 하다니. 아싸! 5대죠? 잡았다! 잡았다요 놈! 닥터 둠에게 이거 설마 이거 남을 하다니. 튜토리얼이라서 맞춰서 내주나? 구역을 눌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봐.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다음 턴에 이 구역에 카드를 낼 경우 2를 부여합니다. 그럼 이게 3짜리랑 뭐가 달라? 아, 뽑자마자 내야 돼? 아, 다음 턴에 내면 이번 턴 말고. 아, 묵혔다. 다 다음 턴도 안 돼? 여기 이미 이기고 있는데? 그래도 돼. 얘는 못 옮기나? 기다리게 하다니. 갑자기 막 쏘네? 내려눕힐 시간이다! 싱이다, 싱! 아직 팀원이 부족해. 미안, 필라테스 하느라 좀 늦었어. 어, 아이언맨. 이 구역이 내 전체 파워가 두 배 증가합니다. 이건 뭐죠? 플레이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에 플러스 2를 부여합니다. 모든 카드에, 손에 있는 카드에 2를 부여한다고? 아, 부여가 됐네? 이것 좀 봐. 그럼 얘는 유지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 곱해. 7, 14. 여기다 놓으면. 난 아이언맨이다. 이게 뭐야? 도마뱀.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헐크는 기다릴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부여하는 건데 얘만 부여돼야 되는데 나는 왜 부여된 거야? 이가 왜 부여된 거야? 기다리게 하다니. 아, 얘도? 얘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부여되는 거야? 점령이 되면? 뭐야, 헐크 스매시. 헐크 스매시.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 메두사. 응, 가만. 또 업그레이드? 정말 후하네요. 뚜리디. 오, 뚜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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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HD. UHD. 퍼니셔. 이 구역에 배치된 상대 카드 한 장당 1 파워를 부여합니다. 게임 저장됨. 매치 2. 에가사 하크니스. 에너지 1. 에너지 3이 필요함. 1. 첫 턴에 손에 들어옴. 이 도시를 구해야 해요. 뭐야 이게. 이곳에 있는 모든 카드에 플러스 1 파워를 부여합니다. 어디에 갈까? 처음에는 2니까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 쓱. 오, 나도 퀵실버. 3. 똑같아요. 6턴은 할 수 없대. 어? 메두사 중앙이죠? 두 개 점령. 뭐야 이거. 슈터? 미안, 너무 길게 뻗었네. 쇼커. 3을 내쉬는 거 두 개거든? 이 구역에 배치는 카드 한 장당 파워 부여. 그럼 가운데다 내야겠네? 잠깐만. 내일 때만 되는 거야? 조심해. 방금 닦은 슈트라고. 아, 뒤쪽이죠? 3, 2. 2를 붙이죠 주나. 그죠? 그러면 4, 5, 6. 근데 입구역에 배치는 상자 카드. 아니 하나에다 몰빵해버릴까? 얘 뭐지? 어차피 두 배 되니까 이렇게 하고 턴 종료하고 5턴에 이거 내고 여긴 더 이상 안 돼. 이거 쏴서 씽. 왜 여기만 할까? 퍼니션을 3번에 넣어야 돼? 왜? 차나 한잔 해야지. 아, 상대 카드. 아, 그렇구나. 내 카드인 줄 알았어. 파워 9, 깡 파워. 이거는 12. 여기 났죠? 이거 어차피 못 내니까 여기다 대고. 뭐야 이거. 끝났죠? 이거 뭔데? 눈싸움 도전 언제나 환영이야. 세라. 그럼 끝나죠. 이거 내도 되고 이거 내. 이거 내. 헐크. 뭐야 이게. 승리!
전체적인 카드 파워가 너무 차이 나는데. 외관 업그레이드 헐크. 품질 상승 언 컴온. 센티 널 쇼커 나와. 센티널 들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거 돼? 모두의 마블 스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확정으로 나온 거고. 지속 효과. 난 지속 효과가 좋으니까 여기다 하나 점령해도. 센티 네. 오 하나 날 그 뭐지 1 코스트 못 썼어요. 스코럴 추가 요거가 있고 엑스맨 파워 3 나눠서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요렇게 해서 따라가 줄까? 애매하게? 아니면 몰아줄까? 이걸 몰아주자. 몰아줄 거면 이렇게 내면 돼. 뭐야 갑자기. 나눌 거 아니면 몰아주는 게 낫지. 퀵클럽스. 아, 내 카운터 맞았네. 4 싱. 아, 지속 싫은데. 근데 여기도 위험해. 차라리 싱이 여기로 갈까? 얘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얘 지속효과라서 이쪽 왼쪽에다 냈으면 좋았는데. 그치? 지속효과 여기 여기다 이거 하나 가고 이건 여기다가. 어때? 둘 다 셋 다 이겨버리기. 싱 여기 바로 버려. 아이온맨 지속효과랑 딱 어울리죠. 아이온맨 끝났어. 아이온맨 깔면 이거 못 이겨. 중간만 이기면 되죠. 아이온맨
아이언맨이다. 44. 여기다 깔았죠? 다 보죠? 아이언맨이다. 헐크. 어 뭐야? 아 여기다 깔았으면 좋겠다. 아 네 개밖에 안 되는구나. 아 탈출했어. 이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갔나봐. 이길 수밖에 없어서. 업그레이드 승급 프레임 그레이드 좋아요. 보상을 받으세요. 제시카 존스. 다음 턴에 이 구역에 카드를 내지 않을 경우 플러스 4의 파워를 부여. 뭐야 타잔도 있네? 카자 뭐. 시즌 패스 안상 수령 종수 공짜만 가져가는데 어딨어? 무료 카드 이거밖에 없네? 덱 제시카 제시카 좋아 보이거든? 어차피 얘가 있는데 실버가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 있을까? 이거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스티 나이트 코코 낼 시간이 없다고? 자리가 부족하잖아. 그 카드가 남긴 했어. 카드가 남긴 했어. 어차피. 근데 얘는 진짜 좋거든. 얘는 진짜 꿀이야. 4코에 6인데 8 4 8이라서 사실상 싱을 치자고. 5는 이게 나눠져서 좋은 것 같고 6은 하나 있어야 되고 3은 이것도 조건부로 있어야 되고 4자리에 4가 들어갈까 그러면? 근데 마지막에 당장 필요할 때는 또 싱이 좋거든? 이 스타로드 이게 너무 별로야.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 중간에 껴서 내라고? 난 오히려 호쿠아이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스티크 됐어. 자 대결 모브의 모두의 마블 스냅해 모두의 마블 스냅해 비용 4, 5, 6 카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1, 2, 3만 내야 되니까 일단 여기는 아 움직일 수 있대. 개 좋은 거잖아. 어 이거 되게 개 좋은데? 아 내가 이거 깔아버렸네. 아 조졌다. 여기를 붙이기 들어갈라나 여기를 할라. 내 왼쪽 아니면 오른쪽 낼 것 같거든. 얘도 버려지네. 어차피 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낼 것 같아. 얘는 안 움직이면 그만이잖아. 여기인 것 같아. 어? 안 내? 옮겨버렸어? 왜 옮겼지? 가라. 홈. 사이클럽스 요 구역이 안 내야잖아. 지금 내야 돼. 그래야지 6호를 여기다 낼 수 있어. 아 이거 못 옮기네? 가운데로 갈 거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는 이제 내가 먹었단 말이야. 오른쪽은? 그쵸? 두 갠데 지금 5턴에 얘가 여기다가 내가 여기 하나를 실어주면 둘 중에 내가 하나 먹을 수 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내주면은 쟤는 가운데다 하나 내야 되고 가운데는 안 버리지. 그쵸? 이걸 깔아버려봐. 포기했죠? 여기 내거죠? 이런 상황에서 헐크 여기다 깔면 이기죠. 아 여기 못 깔잖아. 아 얘를 여기다 깔고 얘를 여기다 깔았어야 됐나봐. 아니야 근데 이겨. 왜냐면 아 못 이겨. 아 여기를 버렸구나. 하나만 낼걸. 아 어차피 못 내. 아 어차피 못 내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조졌네. 탈출. 이길 수밖에 없어서 탈출. 조졌네. 아니구나 여기 두 개 먹었고. 아 어차피 못 이기네. 아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왼쪽을 내가 더 이상 못 나서 이기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해. 비비님의 철학이 있다. 무슨 철학인 줄 알아요? 별거 없는데 되게 머리 쓴 것 같이 느끼게 하는 철학. 하는 사람이 되게 스마트해졌다고 생각하게 착각하는 철학.
종수. 얘는 확실히 좋아. 근데 얘 확실히 못 탄다. 그럼 뭐지? 쇼커 23 무난하게 23. 어? 이걸 쓰려면 일이 많아야 돼. 근데 비용 1의 카드를 4개 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날로 먹어. 이게 슬롯이 이 구역에 내 다른 카드가 3장 배치되어 있을 경우 요거보다 훨씬 좋은데. 이거는 먼저 내고 다음에 여기다 또 내면 그거 되는 거죠? 둘 다 쓰고 타잔 쓰라고? 둘 다 쓰려면 싱 빼고 이거 넣고 아이언맨을 뺄까? 얘가 조금 힘들어. 내가 봤을 때 센티넬은 괜찮고, 센티넬은 두 개 채워줘서 좋은데. 스타로드는 1코 쓰고, 아 1파워 쓰고 3 리턴이니까 네임 밸류가 약하대. 센티넬 얘는 확실히 좋고. 거미전차 요거? 거미전차 빼래. 센티넬 써야 돼. 센티넬 뺄게. 카잔 카자르 어때? 111 22 33 44 1 하나 더 넣을까? 이거 넣을까? 개꾸졌는데. 하이 호환 5가 너무 많다? 5 두 개밖에 없는데? 5는 원래 두 개여야 돼. 요거 뺄까? 아 예예 예. 싹클 빼자. 거미전차 빼. 1코 4개. 모두의 마블 스냅패. 모두의 마블 스냅패. 6턴째에는 이 카드 될 수 없습니다. 자
살짝 깔아 가운데. 자, 2코. 자, 1번 여기다 깔아서 비슷하게 가냐, 여기다 하나 더 까냐, 여기다 새로 까냐, 하나 더 해서 고정을 하겠죠. 그쵸? 잡았다. 아, 잡았다. 근데 이러면 내가 이득이야. 왜냐, 여기 슬롯이 난 3개 남았거든. 2개 남았잖아. 그지? 여기는, 여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내고, 파니쉬 하나 내고. 네, 얘 사람이야? 안데르손 사람이에요? 이게 뭐였지? 야, 이거 너무 사기야 얘. 가운데를 뺏고 여기를 두 개를 먹자. 그러려면은 4, 5, 6 해서 얘를 못 내거든. 아예 4 여기다 하나 내고 상황 봐서 여기 두 개 먹읍시다. 오케이. 오? 오? 다음에 타잔하고 두 개를 내자. 여기다가 여기다 내면 안 되지. 여기다가 요거 내고 타잔하고 요거에서 두 개를 딱 내면 되겠다. 그럼 두 개 뺏기나? 6을 여기다 낼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 낼 수도 있으니까. 아, 6을 못 내네? 아! 아, 이거 그치? 이겼지? 그치? 이거 먹었지? 그리고 여기다가 6을 내면 되지. 조진 게 아니고 개이득이지. 얘는 못 내. 어, 이거 내면 끝이야. 그냥 이겼어. 컴온. 이 색. 3은 없네, 보상이. 개사기야 이거. 미스터 판타스틱. 조사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다음 턴에 이거 여기 이걸 먼저 내고 카드를 이 다음에 얘가 낸 자리에 또 내면은 그거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내면 1에 이걸 내면
스타로드한테 저격당하네. 근데 여기다 다 몰려 지내야 되니까. 왜냐면 스타로드가 있으니까 얘가 저격해서 하면 스타로드로 또 저격하면 돼서 괜찮아. 아! 좋아, 게이드 못 발동 안 됐어. 스타로드 저격도 못해. 끝났네 얘는. 3턴 후에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덱에서 꺼냈어. 코가 두 개라. 아, 아, 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헐크 내면 내가 치고. 여기는 헐크 내도 헐크 다음에 내도 다음에 헐크 내가 내면은 복구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 난 아 아이언맨이다. 난 아이언맨이다. 어 왜 내가 이겼지? 아 이거 올라왔구나. 어 유혹 여기다 깔네. 이겼죠. 여기다 깔아도 돼. 아 근데 코스트가 남아가지고 오히려 안 좋았어. 보너스 받아도 1코 4개까지 필요 없어. 개사기 그래. 그러면은 네. 제거. 3을 하나 넣는 게 맞아. 되게 추가 됐다. 깔끔하다. 용량이 이 구역을 먼저 채우면 비용이 6인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그 카드의 비용은 6입니다. 어? 호쿠아이 이거 있으니까 스타로드 저격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스타로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피해간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얘는 가운데다 놔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먼저 채워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보너스 받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둘 다 채워버려. 여기는 꽉 채우면 진짜 개이득이야. 오케이. 스쿼터 걸 모든 구역에 파워 1 스쿼터 추가. 뒤졌다며. 잡았다. 3, 4, 5에는 이 구역에 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3턴이니까 안되고 6턴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6턴에 공짜로 받은 그거 딱 내면 될 것 같고, 그 양측에 파워 2에 닌자를 추가하면. 근데 이게 추가가 안 돼서 닌자가 안 됐나 봐. 그치? 아, 양측에 아 됐구나. 파워 2짜리. 그러면은 나는 여기 이걸 못 내니까 요거 내고 요거 내고 그냥 요거 내는 것 같습니다. 개사기 이게 못 내니까 양쪽에 그 두 개 내면 될 것 같고 요거 내고. 이것도 굳혀도 될 것 같아. 아, 여기 뭐가 내면 그렇게 되나? 그래도 어차피 5코에 이거 하나. 5코에 최대한 높여. 이거 최대한 높이고 최대한 높여놓고 그 다음에 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난 그때 가운데다 이제 몰아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최대한 높이면 아이언맨 되잖아. 요거 가져갔네? 파니쉬. 근데 내가 더 많죠. 그니까 요거 아이언맨 내비다가 이기고 나머지 여기다 다 쏟아 부으면 되죠. 이제 여기 가운데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건 아이언맨 의미 없으니까 쉔티네. 뭐 아이언맨 아니야? 여기다 다 쏟아 부어는 것보다 해야 돼. 승리. 스냅이 뭔데요? 10렙 찍어야 된다고? 지금 몇 렙인데? 5렙? 이제 안 한다. 나중에 할래.